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음계의 기본 개념에 이어서 장음계의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장음계란 한 음을 기초로 해서 2도씩 쌓아지는 음계이며 음정의 질서는 기초로 한 음으로부터 셋째, 넷째 음 사이와 일곱째, 여덟째 음 사이가 반음, 나머지 음들 사이는 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C 메이저 스케일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C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도와 레 사이는 온음 관계, 레와 미 사이도 온음 관계, 미와 파 사이는 반음 관계, 파와 솔 사이도 온음, 솔과 라도 온음, 나와 시도 온음, 시와 도는 반음 관계, 즉 3, 4음 사이와 7, 8음 사이가 반음 관계인 스케일을 장음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테트라 코드가 두 개 붙어있는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트라 코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을 때 온음, 온음, 반음 네 개의 음 안의 관계가 온음, 온음, 반음 이 오면 테트라코드라고 합니다. 메이저 스케일의 반으로 나누어서 보면 앞에 네 개가 온음, 온음, 반음 관계 뒤에 네 개도 온음, 온음,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테트라코드가 두 개 붙어있는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메이저 스케일 안에는 샵이 붙는 스케일이 8가지, 플랫이 붙는 스케일도 8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샵과 플랫이 붙는 순서가 있는데요. 샵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서대로 붙게 되고요. 플랫은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순서대로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장음계 스케일을 찾기 위해서는 으뜸음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보통 샵은 마지막에 그렸던 조표의 하나 위의 음을 으뜸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샵이 파 하나만 붙었을 때는 으뜸음이 솔, 즉 솔에서부터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 순으로 올라가는 스케일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샵이 7개가 붙었을 때는 마지막에 붙어있는 샵 자리엔 시인, 하나 위인, 도 그래서 시, 샵, 메이저 스케일이 완성이 됩니다. 플랫을 보자면 플랫에서는 4칸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쉽게 보면 시에서는 시, 라, 솔, 파 파를 으뜸음으로 하고 온, 온, 반, 온, 온 반음 관계인 스케일을 완성할 수 있고요. 마지막 자리인 파가 플랫으로 붙어 있을 때에는 그 바로 앞에 플랫인 도, 즉 C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플랫의 으뜸음을 쉽게 찾는 방법은 마지막에 붙어있는 플랫 바로 앞에
붙어있는 플랫 자리가 으뜸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금까지 장음계에 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